저희 졸탄이 어떤 오디션을 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운명과학 아니야? 어? 아 말을 어떻게 해? 아 나 진짜. 머리 헤어 메이크업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연예인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아 지금 뭐 정진욱, 한현민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저희는 파주로 갑니다. 파주. 파주의 그 유명한 방송국, 그 방송국에 가서 오디션, 저희 졸탄이 어떤 오디션을 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복면광 아니야? 어, 아 말을 어떻게 해? 아 나 진짜. 아 이거 갑자기 봉변 당했네. 이 정도입니다. 졸탄의 유머.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정진욱 TV와 개가족. 아, 개짜가족. 개짜가족. 개가족. 세 명의 졸탄 유튜버 팀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렛츠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상당히 흐리고. 아. 일단 배고픕니다. 파주 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다시 식도록 하죠? 부대찌개 보글보글 맛있겠어요. 의외로 맛있는 게 콩나물. 우리 김치가 의외로 맛있습니다. 어우 훈남. 네 이거 먹어본 결과 어때요? 아 아주 맛있어요. 아, 국물도 좋고. 오 뭐야 이거 오뎅이요? 좋네. 개짜가족은 먹방 같은 거 안 합니까? 아 저희는 가족 컨디션에 따라 달라서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하는 입장이라. 보도 출연자. 예. 네. 이거는 두 딸하고 와이프 채널입니다. 오케이. 저는 반찬. 그러지 반찬. 네. 자,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까지 정말 보조 출연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애자 가족 TV 그리고 정진우 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배고프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보도록 하죠. 제가 2제 가사가 안 들어갔어요. 네. 아, 엄청난, D조가 지금 제일 막강이었거든요. 막강조. 최강조입니다. 그리고 진짜 운 좋게도 여섯 명을 다 올리는 경우도 있었대요. 없대요. 그런 게 없었대요. 네, 없었으니까 한번 기다려봅니다. 반전이 있다고. 결과는. 아, 반전은. 어떤 반전일까요? 그냥 맥주 먹으러. 끝나고 맥주 먹고 싶습니다. 맥주나 한잔 하려고. 여러분, 본방 사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작진이 점수 집계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디조. 영광의 디조. 선배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조 화이팅!